변수가 되는 건데. 오, 빨라요. 돌고 한번 아. 들어오나요? 이제 또 박아. 아, 이거 뭐야? 와, 맞았다. 뒤쪽 다 먹으러 오죠. 스페이스. 빗사이트 입고 있는 구슬을 본인들이 독식하면서 만들어냈던 솔로. 야, 이거 안 보이는 상황에서야 아주 대단한 네. 선수 나왔습니다. 확실히 진입하는 선수 레이저를 잘라냈기 때문에 이거 완전 이득이고요. 할 만큼 한 거예요. 하지만 네. 그러면서 영왕용 유동적으로 바꿔주거든요. 어 지금 잘 봤는데 이 장면 좋았어요. 네. 킹 클로우 함정에 반응하면 바로 피망성 에이사이다. 네. 와.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코가 끊깁니다. 네. 목욕탕을 체크를 바로 해준 거예요. 킹 선수가 클로우. 와. 좋은 장면의 메가더 제리 이어 들어왔었을 때 일단은 나눠봤습니다만 스택스가 마지막 메가더 제리를 잘라줍니다. 더 이상 바라려면 안 돼요 팀원들이. 와. 이거를 끊었습니다. 야. 근데 헤이트 아주 들어오면도 1대1 만들었죠. 어떻습니까? 헤이트 마무리 지으면 세 번째 포인트. 깊이 바라봐 줍니다. 야, 이거는... 이거 몸만 틀면 다 나오는데 너무 네. 노골적인 거 아닌가요? 아, 아 킹 되게 영리했어요. 야, 이거 네. 역시. 영리했어요. 영리했어요. 그리고 지금 양각이에요. 네. 아, 신경절도까지 써주면 이런 빠른 빙업 나오죠. 네. B사이트 쪽으로 뛰어가고 있는 노멀씨. 그런데 제스트가 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자, 그리고 이게 또 체력을 또 회복 구슬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아, 킹이어도 이건 어렵죠? 사냥꾼의 분노가 지나가면서! 더군다나 또 기억해보면 킹 선수가 빠져나가는 거 놓지 않습니다. 메가지 한대 브림스톤으로 초반에 출발 자체를 좀 다른 식으로 그려갔는데 네. 그런데 이게 야, 눈이 멀어도 감으로 간다. 아, 이렇게 또 알비가 삐롱 견제를 해주는 동안 알바생이 이렇게 돌면 알바생이 와~ 위치를 몰라요. 네. 도우실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네. 나머지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샷으로 알바생 잡아내면서 이거는 VS가 너무 잘한 라운드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진입 좀 된다. 그러니까 노모식이 좀 노모식. 되는 진입합니다. 진입합니다. 일단 클로우가 들고 있었으면 리치에게 누웠고 나머지 인원도 안쪽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네. 이거 총기 화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전 라운드가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린 게 1대 7까지 가면 너무 멀어지거든요. 이렇게 인가요? 이 맥도날드 알바생이 좀 슬쩍 봐주나요? 어? 망토? 지금 되게 연기했죠? 네. 맥도날드 알바생 정말 연기했습니다. 와, 네. 비를 같이 들어올까봐 역습으로 하나 틀어맞고 여기 전진으로 시야를 잡은 거였는데 바로 붙으면 됩니다. 여기서 글로우가 만약에 시간을 끌어주면 얘기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끌리면 나머지 5초, 4초, 4초 붙었어요, 붙었는데, 붙었어요, 붙었는데, 붙었는데,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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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자, 리치가 분수적으로 진입하는 선수를 한번 봤는데요. 오늘 스택스가 많이 잡히네요, 리치에게. 실수가 나와요, 이런 메가더 제리. 속도! 다시 돌아왔거든요, 미리. 스택스가 안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스택스. 그런데 끊겼어요. 아, 이러면 또 이거 지면 이거 포인트 난린데요. 네. 지금 2대 2 상황이긴 합니다만 글로벌 때 잡았고 피해 망상을 먹혔거든요. 이렇게 위험했네요. 안달도 들어오는 거. 네. 킹 대기. 이거는 약간 애매한데. 이거 좀 아쉬운데요? 아니. 근데 이것도 이렇게 된다고요? 양각이었는데 바로 반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백세. 네. 근데 반이 바로 있었어요. 두나 구슬만 아니었으면 추가 킬 나올 뻔도 했는데 문제는 어쨌든 상황이 별. 좋아요 좋아요. 아직 설치 안 됐고 반응 있어요 반응 있어요. 네, 어두워. 제스트가 사실 메가더 제리의 위치를 예측 가능하거든요. 페인탄. 네. 근데 이거 아프겠는데요? 와. 소이탄에 페인탄에 머리. 야 메가더 제리. 근데 노모 씨가 이거 10대 4까지 만들고 그다음 진검승부 이기면 당연히 끝나는 거지만 메가더 제리가 쑥 들어갑니다. 메가더 제리. 메가더 제리. 들고 있었는데 컴보를. 이게 메가더 제리를 잡아야 돼요. 메가더 제리, 메가더 제리 한 역적을 놓쳤습니다만 헤이트 이어서 백업 스택스. 진짜 헤이트. 오늘 헤이트가 먼저 다 때립니다. 이거 11대 4인데 게다가 아까 언급 드렸던 그 후반전 3개 라운드를 내주면서 궁극기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6개짜리 뭐 역습이 켜졌습니다만 오히려 수성하게 되게 좀 궁이 다 켜졌잖아요 지금. 그런데 엔트리를 계속 연속해서 끊긴다? 이거 그리고 무결점 선딜 때문에. 네.
그런데 이미 수비팀이 이미 뭐 이게 또 완벽한? 지금 앞서 제가 오프닝 아니 그 선수 네. 픽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와야 이쪽, 된다. 이쪽, 이쪽. 일단 한턱 들어갑니다. 일단 보고 찍고 나가는데 위치 커브를 하나 더. 컵을 하나 던데 아~ 위치를 아~ 보고서 올빼미드는 본 위치로 나간 건데 위치를 바꾸는 바람에 네, 자금난이 어쨌든 여유롭지 않으니까 BS가 말리는 거죠 상대방을 이렇게 말리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안 되지. 일단 시간이 뭐, 안 돼 시간이 안 돼요. 네 시간이 어려워요. 네. 네, 포탈 타야죠. 와 오히려 스택. 야 이거 빨아들였네요. 네. 이건 굉장히 좋았네 리치. 자 안쪽으로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쪽 진입이 성공했습니다 VS. 하지만 일단은 헤이트가 놓았고요. 아 하나 둘씩 끊겨나가는데요. 옆쪽 하지만 헤이트가 지금 진짜... 너무 잘 막는데요. 할 만큼 했어요 사실 할 만큼 했습니다. 게다가 양각이라. 네. 오 이거 내가 어쨌든 여태 잘하다가 여기다 좁은 지역 어두운 지역. 아 궁 쓰나요? 글로 궁 쓰나요? 위치 아 잡았네요 네, 잡았네요 제스가 본인들도 알아 노멀치도 돌렸을 거라는 어떤 심정이 있다 보니까 미리 백업이 지금 이미 와 있습니다. 네. 이게 와 있어요 거죠, 이런 거죠 들어오다가 문제가 좀 네. 생겼습니다. 제스가 있는데 리치를 한번 잡아줬는데 머리 밑에 제스가 하나 더 제스 이거 너무 중요한 킬이죠 너무 중요한 킬이죠. 눈은 멀었는데 일단 뒤쪽 헤이트가 들어왔습니다. 알비아 제스가 제거 결국 헤이트 와. 헤이트 잡아내면서 13-6으로 1세트를 종료시킵니다. 대박이네요. 이게 10장 소위는 낯설 거예요. 내가 지금 진영을 선택해야 돼? 예. 그 느낌. 네. 아, 벤트. 관자놀이가 너무 저릿저릿한데요. 아, 근데 벤트를 사실 이제 이거는 놓친 게 아닌데. 아. 킹도? 아, 사실 글로가 이런 실수를 하는 선수가 아닌데 사실 레이즈를 픽해서 폭발팩도 하나 못 쓰고 지금 끝났다는 건 좀 아쉬운 장면이고요. 와, 이거 좋았습니다. 네. 피해망상에 눈이 멀어가지고 네네. 대응을 못했죠. 하지만 일단 교환하는 상황에서 2-2까지는 맞췄습니다. 공격 진영이 일단 2예요. 스파이크 설치 완료됐고 어차피 해운 소리 이코가 멍 만들었는데 일단 이코 성광 폭발 성광 때려놓고 아, 이코가 이코. 자 하지만 이 상황 초반에 변수가 나올 수 있나요? 일단 어느 정도는 보여줬어요. 세이브라도 이 정도 분위기 좀 굉장히 좋죠. 세 명 날렸어요. 너무 좋죠. 그리고 페인트 탄 리필 돼가지고 하나 더 던졌어요. 지금 체력을 좀 많이 뺐거든요. 글로우가 올라오면서 네, 순식간에 네. 제거. 지금 와 스펙트도 다 주워가지고 네. 이거 글로우가 몇 킬 한 거예요? 놓쳤어요. 와 글로우가 네 번째 킬을 만들어냅니다. 이 바로 정면 바라보는 이 지역을 놓친 바람에 여러 가지 장면이 있었는데. 자 제스트가 두 명을 보는 혼이 같습니다. 메가더즈가 올라오면서 스택스를 또 끊었고요. 어 뒤에 대기? 이거? 아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폭발팩? 아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말이죠. 네. 하나 더 놓칩니다 이렇게. 아~ 킹이 사이퍼가 안쪽으로 쭉 진입을 하고 있는데 헤이트 여기. 아 이거 자리 좋았어요. 뒤쪽 탈출. 어 이것도 타이밍 좋았네요. 네. 데미장실 한번 날리면 들어왔는데 어? 메가더제리가 데미장식은 그냥 나의 추진력을 위한 스킬이었다! 정보를 얻고 돌렸죠. 자, 이코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와 연기를 마치 여기 가는 것처럼! 아, 이게 진짜 네! 와 이거 왜냐면 그 브리치의 궁을 지진강타를 뺐기 때문에 지금 이거 수비수들이 다 옮겼거든요, 삐쪽으로. 그 사이에 일단 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킹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킹이 너무 잘 막아주고 있어요. 네. 이거까지 막는다면? 와! 막았어요! 지금 이코 선수의 브릿지 궁을 써가면서 킹 몇 네 명 네 명 네 명 VS의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 법한 알비가 이거죠 그 분위기를 잘 네. 넘겨봤습니다. 제트 네. 오퍼가 이거죠. 또 아직 하나 더 또 세 명째 아 이거 완전 무너뜨리는데요. 네. B쪽 대기 네 여진 준비하고 있죠. 대부 쪽 지우고 네 여기서 성광팔 그리고 안쪽으로 진입했죠. 네. 근데 눈이 멀었어요. 스택스가 피해명사 기가 막힙니다. 스택스도 멀었는데 네. 스택스가 멀기 직전에 성광폭발도 약간 딜레이가 있잖아요. 벽에 터질 때 성광폭발 터지기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멀고 때린 거거든요. 멀면서 때린 거거든요. 아 기가 막혔네요 이거는. 야 도는 것도 기다리고 있어요. 두 명 잡혔고 세 명 기다리고 있어요. 원거리 오퍼의 선수는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피해명상! 일단 안쪽 들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되죠? 우와 피해명상이! 글로우가 두 명 제거했잖아요. 에코가 결국 리치가 메가드리를 다시 한번 살렸어요. 이건 반드시 먹겠다는 건데요. 네. 아 너무 잘한 게 글로우도 누울 뻔했는데 지금 피해망상 아니었으면 이 그림이 안 나왔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근데 망가집니다. 네. 지금 본인이 들어가고자 하는 러쉬! 자 이번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충분히 잡아내지 못한 뒤쪽으로 탈출. 아 데미장식 데미장식을 날렸는데
근데 그 전에 킹이 네, 어떻게 추스림으로 삼을 수 있을지. 오,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일단 버렸어요. 네, 와, 같이 갔어요. 네, 더블 KO 돼가지고. 네, 이걸 버린 킹. 거죠. 이걸 살리려고. 아. 그래 뒤쪽에 나눠갔는다면 2대 2입니다. 2대 2예요. 우와! 와 리치. 저거 봤는데. 저거 보고 한 번 더. 아, 우리만 아는 거죠. 우리가 네. 우리만 아는 거죠. 어,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저거. 이거. 그렇죠. 아, 어 스파이크 다운. 스파이크 다운. 이러면 1대 1. 1대 1. 야, 이거를 어, 확보? 그럼 위치를 알게 저버리게 됩니다. 아! 이렇게 끌어버립니다, 알비. 거기서 만약에 잡으려고 와 알비 컨디션 좋을 때 이 장면들이 네. 나오네요. 노모시 입장에서는 시간을 더 쓸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계속 시간 초과돼서 라운드를 뺏기는 장면이 많았잖아요. 네, 이번에 좀 뚫렸고요. 뒤쪽 뒤쪽 일단 근데 주고받으면서 위쪽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이거 놓치네요. 알비, 이거 놓치네요. 39요 체력이 와! 이러면 돌렸어요, 힘을. 이거 39밖에 안 돼. 39밖에. 돌려요? 와, 여기서 신경절도 씁니다. 신경절도 썼어요. 확인. 어, 사이버가 뭐 안에서 지금 해체 일단 페이크 줬고요. 그러면 와! 오늘 킹 플레이. 와! 스파이크 떨어졌습니다. 이러면 순식간에 양상이 바뀔 수 있는데요. 네, 네 위치는 파악됐다. 이거는 아, 그냥 싸워야 되네요. 네, 저 스파이크가 일단 드랍돼서 스택스도 위치 바꾸면 되거든요. 그렇죠. 숫자는 1대3 상황인데 아 이거는 근데 스파이크 주우러 가는데 대기하고 있어요. 너무 편안해. 아 알비가 아, 여유 있습니다. 자 이번엔 B쪽. 아 네 장벽 구슬로 B분이 막혀서 지금 글로우가 좀 기다렸다가 해야 될 것 같고. 와 오히려 저걸 힌트로 가져가나요? 장벽이 자연스럽게 B 네. 해놓고 여기로 갑니다. 반대로 그래서 돌리는 게 낫죠. 왜냐면 레이즈가 합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페이크 성으로 해서 네, 레이저가 다 갔어요. 레이저가 다 빠집니다. 아, 예, 비가 쩡겨 있는데 와, 벤트 정말. 발소리를 엄청 냈거든요, 와. 지금. 자리. 근데 이 싸움이 되게 첫 타가 중요하겠는데요? 아, 네 설치되고 이거 아래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나요? 봤는데. 아, 봤는데. 네, 아, 이건 좋았어요. 메가 대자리. 원거리에서 알비아 스택스. 오, 오. 근데 트레이드 탄창 교환. 어, 혼자 남았어요. 어, 혼자 남았어요. 자, 이제 아, 끝났어. 끝났어. 어, 이건 결국 노모심이라. 막 확 들어가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즈가 숨풀을 써서 함정 있어도 그렇죠. 치운다 생각을 하고 나머지 들어가죠. 들어와서 헤이트 아니면 아. 일단 제스가 내주고 잡았습니다. 근데 리치 이게 백업. 설치만 돼도 돼요. 설치만 돼도. 근데 리치가 백업이 너무 빨리 돼서 결국 여진들 일단 피. 아, 사이버. 어, 이제 가리고 어. 들어오는데요. 이코 스틱스 반응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코 챔 메가 더 제리까지 잡아내면서 이번 포인트 우와. 여유롭습니다. 노머신 바로 잘라낸 거죠. 머리 봤어요. 오케이 봤어요. 양쪽 모두 양쪽 모두. 어 피해서 메가 더 제리. 아 이거 예측 장면. 아 집중점. 제스가 원거리 쉐리프를 일단 리치를 끊어줍니다. 헤이트가 대기하고 있었고요. 오. 잘 속이 잘 속이. 네. 이건 뭐 시원한데. 예. 우와! 야! 들려봤자 이 반응! 야! 어, 깜짝 놀랐네요. 예. 어, A미. 네, B 쪽. 와, 좋았어요. 발목을 잡으니까 공간을 내줬음에도 본인을 꼈고! 메리장식! 어, 이게? 어, 이거 살았다고요? 아, 숨풍으로 빠져났어. 숨풍 예술이네요. 숨풍으로 진짜? 숨풍으로 도망갔어요. 빈팅한 걸! 와! 본인도 잡은 줄 알았어요, 그냥! 압박을 잘했어요. 오. 그리고. 오. 와, 잘 접었어요. 야! 야! 센스. 야, 제스트. 진짜 무빙이. 네. 심리전 너무 좋았는데요. 알비 자리를 만들어줬잖아요. 이건 알비가. 아, 위치 다 왔어요. 네. 살짝 놓치면 옆쪽으로 빠져나온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안쪽으로 들어오기는 아~ 어렵습니다. 한 번은 그래도 들어오기 위한 시도가 있는데 빠르게 안쪽으로 좀 진입을 네. 하고 있거든요. 킹이 문제죠. 킹. 킹이 이제 돌았어요. 네, 킹이 문제죠. 네. 알비가 끌었는데. 네, 아~ 결국은 제스트가 마지막 샷 성공시면서 13대 6으로 2세트는 부의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페이크를 한번 줄 것인지 스택스 네 허브볼 들어갔는데 어. 어. 네, 카메라 아래쪽 대기하고 있거든요. 피해 망사 와 이건 깔끔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원래 스택스는 근데 이 코가 일단 킹을 끊고 아래쪽 내려왔는데 이거 맥도날드 알바생 맥도날드 알바생 트리플 패티 와
근데 어때요? 시간이 없어서 잡히긴 하겠습니다만 뭐 잡히긴 하겠는데 네. 네. 스택스가 다시 한번 커버로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RB가 끊겼고 불독 이거 약간 이런 식으로 교환한다고요? 네, 불독 2100크레드 아까워요. 일단은 들어오긴 들어왔긴 했거든요. 아, 지켰죠. 네. 들어가요. 아, 이 코가! 이 코하고 자꾸, 와, 이건 뭐. 그러니까요. 잡히긴 했는데. 예. 자, 지켰어요. 제네레스 있는 거 알아요. 디오기. 이거 알아, 이거요. 이거 알아요, 예. 잡았고. 원더인데. 네, 와! 야, 이 코! 아, 오늘 소바 픽 많이 나오겠는데요. 자, 진짜 잘하네요. 예. 그러니까 소바의 약점은 이거죠, 망토. 네. 저거가 약간 약점인데 네. 그것 빼고 다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 폭발팩으로. 아, 결국 공격이. 앱점이를 잘못한 사실 노무지가 좋았기 때문에. 아,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와, 공격 이게 좋았죠. 이게 스택스죠. 이게 스택스죠. 그러니까 이렇게 뚫어내면서 피니스로 네. 많은 걸 했기 때문에 피니스를 선택한 건데 네. 이게 1세트에서는 안 나왔었거든요. 자. 원거리 맥도날드 봤을 때 일단은 스택스 잡혔습니다. 근데 멀었어도 때릴 수 있다라는 걸 리치가 보여주긴 했죠, 1세트에서. 아, 그렇죠. 네. 야, 이거 이걸 모르면 누수가 됩니다. 이거 누수가 네, 돼요? 이거 네, 누수가 돼요. 이거 누수가 돼요. 이거 놓쳤죠. 네. 이거 제스가 놓쳤습니다. 역습이었고 겁니다. 백업이 네. 아니고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서 네. 비 들어가는데 역습이었고 그 다음 진입이 중요한데 피해 망상 때문에 약간 또 한 번 이대 흐르듯 끊겼고요. 이코가 와. 블루가 커볼 타이밍을 취소했어요. 메가 더 제리가 있는데 메가 더 제리가 일단은 아스택스 피해망상이 눈이 멀어가지고 위치를 체크했는데 네. 이 코가 또 이거 월샷으로 월백으로 리치도 잡았고 정찰용 화살의 종갈 표본 네. 머리 봐요 이 코! 여기 아래 알 거 아니에요? 알죠 알죠 위치를 알아요 이렇게 야 이 코 노멋이 세이지가 먼저 들어가주고 킹이 솎아내면서 그렇죠 팬텀이 살리겠다라는 건데 코가... 각을 안 줬어요? 대기하고 있는데 킹이 슈퍼 플레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그게 발견인데요? 아, 코를 살리네요 구할 빼네요 우와! 우와! 근데 4명? 이걸? 4명? 8초 7초! 자 이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안 될 것 같긴 한데 와! 와 킹! 킹은 정말 와, 오늘! 네. 우와! 진짜? 근데 와인빵 모르면 그런데 체크해요? 그런데 와인빵을 사냥꾼의 분노로 아, 이번에 나왔는데 코가 여기서 찔러요. 지금 왜냐면 또 헤이트 헤이트. 이거 양쪽 있는 거 아는데 뒤에 놓치나요? 킹 이번에 킹. 와, 와 또 다시 킹이 마무리됐습니다. 센트에 특화된 또 포지션 변도 수비 때 또 그게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이거 봤어요. 이거 일단 올빼미 네. 살짝 흘리고 몸을 조금씩 드러내면서 바깥쪽으로 나오는데 이거 애매한데요. 네. 그래도 이거 이코 잘랐어요. 네, 이러면은 한번 커브볼 던지고 뛸만하죠. 네. 네. 달려 들어갑니다. 일단 안쪽 들어갑니다. 아래쪽 대기하는 선수가 하나 있는데 하나 더 말고 그렇게요. 날카롭게 들어갔죠. 이번엔 커브볼. 그리고 뜨거운 선을 계단 쪽에 던져놓고 맥도날드 알바생을 밀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알비가 설치하게끔 도와주고 본인은 창고 쪽으로 빠지고. 그러면서 이미 킹은 또 럴킹을 준비하고 네. 있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이미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졌어요. 들어갑니다. 일단 올빼미 드론도 미리 한번 날려놨고. 아니 역습을 몇 번 쓰는 거냐고 진짜. 역습이 기본 스킬 같아요. 네. 사냥꾼의 분노로. 그리고 메가더지 끊겼어요. 네. 그래서. 자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까지 못하게 되고 9-4. 근데 뭐 사실 화력 때문에 뒤지는 게 아니라 뭔가 전술 때문에 뒤쳐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나쁜 것 같은. 예. 뭐 잡긴 잡았는데 본인들 좀 누웠던. 난리예요 지금 올라가서. 알비가 네. 2층에서 일단 싸우겠다는 생각. 분화굿을 던져놓고. 근데 거기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스태프가 잘 열었어요 또. 아래쪽 들어오자마자. 양쪽 야. 아름답게 들어가네요 진짜. 정말 매끄럽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 권총들을 들고 있는데. 알비 나쁘게 알비가 올라가 있어요. 이게 진짜 구슬도 안 주면서 압박까지 하고 피세이브인 거 알고 시간 끌리게 만들고 두나구슬 또 던지고. 그냥 계속 혼자 여기서 그냥 30초를 그냥 끌어주는 거죠. 글로우가 백업 왔고 다 왔어요 백업. 네 어둠의 발자국 썼고 위치 바꿔서 시간 또 끌고 3명? 아 근데 들어올 때 좋긴 좋았어요. 좀 전에 아팠을 것 같은데 아 네 VS가 살아났다는 게 사실 변수가 되는 건데 빨라요. 뚫고 한번 들어오나요? 근데 또 박아 이거 커버볼 다 맞았다. 다 먹으러 오죠 스택스! 야, 이게 스택스의 피닉스죠! 이게 삼진아웃을 한번 얘기를 하는군요! 결국 에이스!
역할하는 그런 장면인데 리치가 지금 부활이 다 차긴 했습니다. 아니에요. 아, 근데 제스트가 아니 사냥꾼의 분노로도 잡고 와 결국 무결점 플레이로 약간의 시간만 딜레이됐을 뿐 13대 4로 경기를 종료시킵니다. 전진이 아니다라는 건 봤어요. 와, 아. 이 날카롭네. 아, 잘 뺐네요. 노머 씨가 그 부분을 많이 보여주긴 했거든요. 오, 순풍. 근데 킹을 네, 잡았어요. 잡았어요. 오, 네. 무심하게 자르고 빠집니다. 네. 리지. 자,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설치라도 좀 하자라는 어떤 사인이 나올 거고. 아, 이건 예측했죠. 예, 이건 너무 예측했네요. 오, 잡히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해체합니다. 나머지 연막 쪽을 CF 쪽으로 계속 날렸거든요. 들어왔어요. 희망선 이미 빠졌고 아, 빨랐죠. 이거 메가도제가 잡히긴 했습니다. 알비를 끊었습니다. 네, 저지로 아, 킹이 역시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왕을 게임을 너무 멋지게 그려놨네. 와 이거 진짜 있지. 이거 약 왔군요. 열대 과일의 왕. 어 스택스 스택스 칼라폭 뽑았고 지금 아~ 돈을 그만큼 소모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맞아. 아 리치가 변수를 뚫는데 잡고 순풍. 이거 불안해서 아~ 깔끔하게 네. 자,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막아줘야 되는 시진강사톤이라 바로... 되게 유리하긴 한데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아~ 리치 기가 막히네요. 들어갔는데 잡혔지만 킥이 바로 트레이드 해줬다. 좋은 그림이죠. 맞아요. 이상적인 그림이죠. 네. 야 메가더젠이 선물 세트! 아, 저 폭발백 진짜 언짢거든요? 아, 양각, 양각, 양각. 예. 약간 양으로 글로우가 일단 킬을 만들어냈고 제스트가 하나 더 얹어주는군요. 두 개 가리고 함정도 잘 부섰죠, 올빼미로? 나이스 위치도 깼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예. 야, 여기서 야 제거했어, 제스트! 제스트가 진짜 보는 순간 올빼미가 네. 만들어냈네요. 전서구예요, 전서구! 네. 와! 야! 이거 순간은 들렸나요? 제스트가 아직 정찰 화살이 있어서 아, 이제 봤죠. 연결부에 있는 거 봤어요. 커넥터 아, 있는 거. 이코의 위치도 의심할 네. 만하지 않나요? 이거 피해망상 그게 멀리 한 것 같은데. 대박으로 들어갔죠. 대박으로. 많이 멀었을 텐데요. 많이 멀었어요. 거의 다 멀었고. 네. 그래서 지금 맥도날드 알바생이 바로 나와 준 건데. 와! 야, 좋은 수비. 자, 이번에 순풍 피해망상 맞았죠? 와! 근데 네. 알비도 들어와서 같이 들어온 거랑 교환이고 네. 킹이 바로 트레이드 해줬고 일단 알비 로그인 성공 네. 다비치 와 이거 좋네요. 제스트 폭발 보스로 빼고 가려고 네. 했는데 그런 의식은 안 하고 그리고 피해 망상도 피했어요 제스트가 네. 이번에도 아 이번에 이코가 롱을 여네요. 와 이코 이러니까 이코를 경계하죠. 네. 구멍이 부담이, 많아요. 네. 근데 부담될 수 있는 게 제스트 오 이러면은 제스트가 와 제스트가 지금 연결부 쪽 다 막았어요. 근데 설마 아 이게 피해망상에 안 걸려가지고 이거는 전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스택스 하나 설마 뒤 내가 더 아 데미장치 잡았어요. 스택스를 잡았습니다. 자 근데 1대1 상황인데 글로우 위치를 와 영예 잘 빠졌어요. 애매한데 체력이 없다는 걸 알죠. 알비가 이제 킬을 얻고 난 다음에 굉장히 자신감 있게 들어오는데 메가도제리가 페인트탄으로 재미를 받고 1킬 더하면 이제 리필됩니다. 글로우 알비 근데 이게 숫자 줄이면 지진강사 있어가지고 네 이코나 끌어줘야 돼. 글로우가 또 글로우 시작 글로우 시작 아~ 근데 메가도 세 명째 1대1 또 1대1 또 1대1 또 1대1 아 메가도 재미 이거 때문에 예 이거 때문에 아 위치가 되게 애매한데요? 네 안쪽으로 들어가면 일단 리치가 안쪽 보면서 가짜 칼라를 가동하는데 킹이 일단 리치가 한 명 그리고 하트 알비가 글로우의 피해망상이 있어서 아직 몰라요. 사냥꾼의 부모도 있고요. 한 명 네. 보냈어요. 밝게 네. 붙을 생각은 글로우가 이야! 이거 여기서 잡았는데 글로우가 되게 오셨어. 하나 쳤어 결국 제스가 끌어줍니다. 백사이드 쪽 한번 노리고 해볼 좀 노리고 그래서 체력은 없지만 와 이렇게 알비가 이번에 이거 잘 들어왔어요. 예. 야 바로 접는다고 네. 적었는데 순풍 때문에 따라잡을 수가 있었고요. 2층 쪽 이코인데 이코가 두 명째 메트로다다가 일단은 이렇게 잡습니다. 이거 몰라요 포인트 잡을 수 있나요? 근데 킹이 뒤쪽 어떻죠? 이코 네, 함께하는 이 움직임은 어떨까요? B쪽 사이트인데요. 백사이드가 서로 각기의 전투하다 다 잡힐 수도 있는데 좋아요. 일단 한쪽은 잘 열었어요. 메가더젤이
누웠습니다. 알비에게. 4 상황인데. 머리?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스텝 좋았네. 안 잡혔어도 남은 형수를 확인하라고 이제 이게 됐다는 얘기고요. 조금. 야, 리치 아주 그냥 뒤쪽 리치 아주 막히네요. 리치. 네. 잡히긴 했습니다만 일단 두 명을 잡고 제거. 메가더제네가 일단 자신감 있거든요. 네. 교전하는 순간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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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눈머를 자마자. 네. 이거는 뭐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깔끔한 7대7. 제트 연막이 약간 뭐 가짜 연막이라 그래가지고 그 지속 시간이 엄청 짧잖아요. 정품 아닌 느낌. 네. 느낌인데. 다른 것도 너무 좋아서 거기까지 오래 가면 좋죠. 네. 아, 양각이랑 빼고 대죠. 이거 대기하고 있었어요. 아, 잘 잡았고. 네. 쫓아오네요. 아, 이게 레인 알아서. 와. 쫓아와요. 레인 알아서 이거 한 명 한 명씩 붙으면 위험합니다. 직장 때문에.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요. 때문에. 네. 하나씩 하나 정리가 됐어요. 네. 그리고 하지만 시간 때문에 저지의 위치를 숨겨주려고 일부러 지금 스택스가 잡아준 거거든요. 네. 그렇죠. 저 폭발봇을 킹이 알아요. 아, 킹의 백업. 이거 너무 좋았네요. 위치 한번 체크하고 확실하게 연막 네. 안에서 제대로 한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함정이 있어가지고 메가 더 젤인데 저지 저지로. 아, 저지거리 난대죠. 이거를 잡았어 킹을. 역시 확보. 자, 체력은 얼마 없는데 아~ 이렇게 맥도날드가 이끌어주면서 8대 8입니다. 어, 잠깐만요. 과감하게 좀 떴어요. 그런데 버리고 나머지, 버리고 나머지. 와 둘. 아니 둘. 그럼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일단 리치는 도리어 당황했어요. 아, 아파요. 딴 거예요. 하지만 이코. 아, A를 저렇게 패스할 때는 사이버 감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메가더즈를 너무 열어줬어요. 예, 네, 저거 폭발팩 밟고. 아, 이거 너무 열어줬는데요. 함정도 그냥 무시하고 들어갔어요 지금. 중요한 라운드라고 말씀드렸던 2라운드인데 일단 섹스가 맥도날드 알바생을 잡았습니다. 자, 한 명을 끌어주면서 4대 4대인데 킹의 위치가 이 위치로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 완전 사이대 뒤 봤어요. 킹! 이게 왕! 야, 이 은신처가 은신처가 변수가 되면서 신경절도로 위치 노출됐고 저거 스파이크였어요. 네. 큰일. 이게 진짜 이런 변수. 야, 킹이네요. 킹이 또 한 번 위기에서 VS를 구원하나요? 야. 스택스가 킹을 잡혔으니까 백업 되게 좋았죠? VS의 킹이! 이게 적시타죠. 아이 알비! 이거 등이 아주 서늘하겠는데. 네, 아~ 자, 밀턴이고! 일단 멍인데 네. 여기 후방, 킹! 후방 체크해야죠. 킹이! 기다리고 있었죠? 킹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킹이 세면 또! 이제 이 세이브를 가야 돼요, 이번 치면. 이렇게! 아, 킹이 킹! 달려요! 최소 설치까지는 무조건 돼야 되고. 위험할 뻔했죠. 알비도 위험해. 알비도. 제스한테 맥크라자마스 끌었어요. 알비 갇혔어. 알비 갇혔어요. 알비. 갇혔어요. 뭐 하시나요? 누가 구해줘요? 이거. 근데 한 명씩 죽으면서 세미 됐는데 일단 소바에 테레도 들어오거든요. 대분을. 이 코가. 글로우는 분 양쪽으로. 와. 지금 무슨 차. 글로우. 와. 아 지금 좋았는데. 그런데 주고 받았어요. 2대 2는 만들어서 스택스가 아직 있어요. 네, 트레이드 됐습니다. 와. 데뷔자체 메가마자리. 아니 순풍으로 어그를 끌어주고 메가더제리가 정리. 사냥꾼의 분노가 있는 VS가 한쪽을 지우겨서 편한 상황이라. 그렇죠. 우회하는 게 좋은데 알비 백업 좋았어요? 알비 당하지 않았던 장면 때문에 알비. 오, 손끝 봤어요. 손끝 봤어요. 알비가 옆쪽 살짝 빠져나갔는데 손끝 눈치챘죠. 알비 대신 오히려 꽝 대신 다 기었죠? 채웠죠. 옆쪽 라운드 빠졌고 수폭 채웠어요. 저 썼고. 어, 글로우도 지금 피해 망상은 없어요. 어? 나왔어요. 페이크 스택스가 그런데 1대 1을 만들었거든요. 여기 이커 떠는. 와, 이커. 11대 10. 네, 무조건. 아, 그래서 나 이번에 쭉 들어가 봅니다. 킹에는 내 피해 망상 대박. 부었어요. 근데 킹이 진짜 잡은 게 오히려 대단할 정도로. 네. 어, 또 이걸 파고 들었어요. 위치 보자마자. 그러니까 두 명이 동시에 살아갑니다. 공이 없어요 지금. 이제 글로우가. 어, 그래도 둘 잡고 갔고. 야, 그리고 알리가 칼날 폭풍을 끌었다는 것은 이거는 뭐 만회해준다면 다시 한 번. 아, 이게 팬텀이나 벤달이었으면 설치 사운드 듣고 가고. 이거 몰라. 제스트 총 먹었죠? 총 주웠어요. 그리고 설치 안 됐어요. 이거 몰라요. 제스트가 역사 만드나요? 아니. VS의 산소호흡기 되나요? 야, 이거 근데 진짜. 와, 너무 흥미했던 게 제스 전화와. 야, 제스 전화를 뛰면서 11대 11 미리 읽고 지금 던져준 거예요. 어, 근데 이거 더 돌려야 될 수도 있을 듯. 정찰사까지 들어가요? 글로우 제스. 아, 그리고 뒤쪽에 글로우. 네, 백업이 너무 빨리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말이죠. 아마 본인들도 5세트가 보였을 거예요. 네. 이게 그 정도 흐름이었고. 안돼! 지금 화력은 충분하지 않거든요! 지금 스펙터 들고 있고! 아니 뭐 어떡합니까 근데? 마지막 라운드니까 사야죠! 있는 뭐 안 살 수 없고! 안 사니까요! 총이 길든 짧든 사야지!
아 이거 사이버 감옥 너무 불안해요. 네. 그래서 순간 대기하면서 킥 스프레이 와. 스프레이 뭐예요? 지금 저거리에서 스프레이를 아 이게 사람의 샷이냐고요. 지금 궁극기로 뒤를 물었죠. 알비가 얘 메인 쪽을 잡아서 양각이 됐어요. 이거 여기서 이대로 우승컵 이거 이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올빼미 드론이 올빼미 드론이 맞춰버렸습니다. 마지막 샷을 성공시킨 클로우 결국 빌드 스트라이커스가 경기를 잡아냅니다. 아 생각보다 노멀치가 너무 잘했고 맞아요. 정말 어려운 결승전이 됐습니다만 맞아요. 그 중요한 라운드의 절약왕 아 네 이거 최고의 두 팀이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한 팀은 최고의 챔피언이 됐고 한 팀은 최고의 도전자로 끝이 났습니다. 최고의 챔피언 발로한테 클랜마서즈 제외 우승팀은 빌드 스트라이커스입니다.